김부겸 국무총리는 오늘 확진자 추이를 하루 이틀 더 면밀히 지켜보고 이번 주 금요일 중대본에서 거리두기 단계를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습니다. 이어 김 총리는 아직까지 대유행 한복판에 있다며 더 할 수 있는 게 뭘까 고민하고 있다라고 밝혔으며 자영업자 소상공인 피해는 치명적이니 함께 고려해야 된다고 덧붙였습니다. 현행 수도권 4단계, 비수도권 3단계 조치는 오는 8일 종료될 예정입니다. 또한 김 총리는 또 국내 백신 접종 상황과 관련해서 현재 1차 접종자 수가 2천만 명을 넘어섰고 백신 공급량은 계속해서 증가해 8월 2,860만 회분의 백신이 국내에 도입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.